서현이가 속한 유아기 얘기도 좀 선생님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아기에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유아기에는 이제 자율성과 주도성, 뭐 좋게 말해서 자율성과 주도성이지 지멋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는 시기가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함과 동시에 지적으로도 호기심이 막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뭐냐, 궁금한 거 있으면 가만 안 두고 꼭 가서 만져보고 뜯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자율의 욕구를 부모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게 돼요. 일일이 아우 하지 마, 그거 위험하다 그랬지, 안 돼, 기다려. 이제 거기서 아이들은 불만과 짜증,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데요. 제일 처음 경험하는 간섭이 뭐냐면은 배변 훈련이에요. 싸고 싶을 때쌀 수가 없고, 자기가 선호하는 장소에 쌀 수도 없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이 시기에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혹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집단생활과 관련된 또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양육자와 분리가 돼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거기 또막 하루에 6시간 있으래 뭐 이런 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고요. 또두 번째는 간섭을 아주 많이 받게 돼요. 하루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얘는 간섭을 받게 돼요. 들어오면서 인사해야지, 가방 걸어놔야지, 옷 벗어놔야지, 아니 손 씻을 때 줄을 서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간섭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래 사귀기예요. 아직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래 경험도 별로 없고 자기중심성이 높은데, 그런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특히 소극적인 아이들에게 대단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그렇겠네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애들은 아직 환상과 사실이 구분이 조금 잘안 되는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만화 영화 약간 무서운 거 보거나, 아니면 무서운 동화 같은 거, 아니면 엄마가 좀 겁주려고 누가 잡아간다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또 이때는 아이들이 또 자기중심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에게 일어난 많은 어떤 사건 갈등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부부 불화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자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데도 나 때문에 라는 죄책감들이 또큰 스트레스를 이제 낳게 되는 시기죠. 요 유아기 때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들도 각가지인 것 같아요. 멀쩡히 배변 훈련 다 끝난 애가 갑자기 막 변을 못 가리기도 하고 손톱만 물어뜯기도 하고, 아니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배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반응으로 좀볼 수가 있겠네요. 그 유아기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통증, 대표적인 두통, 예, 머리 복통, 아프다 이말 많이 해요. 조그만 게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배 아프다 그러고, 다리 아프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메스껍다 그러고, 또 아니면은 조금 야단치고 나면은 아예 온몸에 발진이 생긴다거나, 천식이나 아토피아 같은 면역계 질환, 그러니까 면역성이 확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많이 감소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때는 자율성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스트레스는 자율의 욕구가 침범람할 때 많이 일어나니까 자율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맨날 하지 마, 뭐해라고 하게 되면 아이가 자율의 욕구가 확 위축돼서 쫄아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 짓을 하는 퇴행 행동 많이 일어나고요.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못해, 전에는 너무 설치더니만 이제는 못해, 막 이러는 거 보이게 되고요. 또 반대로 과도하게 자율의 욕구를 드러내니까 공격성, 삐뚤어질 테야 이런 거 나타나는, 내 말한 맘대로 듯한 할 테야. 예, 그런 것들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아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이한테 뭐 배변 훈련을 안할 수도 없고 유치원에 안 보낼 수도 없고요. 이런 거는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어쨌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럼 그렇죠. 이 시기에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면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탄력성에도 보였지만 자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은 뭔 몰라서 좀 이런 자율의 욕구, 이게 처음에는 자율이 아니라 방종인데요. 부모님이 잘 키웠을 때 자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성을 키우게 해주면 돼요. 근데 아이들의 어떤 능력에 분명히 제한이 있고,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규칙 규범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
하시고 친절히 반복적으로 부모님이 원서 모범 보이시고 가정 규칙 일관성 있게 지도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율성이 습득되면서 더 이상 줄 서서 손 씻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근데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의 그 특성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그 저장하는 그 방식이 또 영아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나름 이제 조금 내가 저장을 이제 잘해라고 하는데도 어설퍼가지고 정교화가 안 되고 크게 그 옷장으로 치자면 두 옷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경험이면 그 옷장에 다 쓸어놓고요. 긍정적인 거는 다 그 옷장에 쓸어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회상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유아기 때 좀 안 좋은 일이 한번 생각나면 줄줄이 안 좋았던 것들이 생각나서 내가 매우 끔찍한 유아기를 보냈구나라고 착각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반대,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은 아이가 안 좋은 일이 되게 있어서 유치원에서 왔어요. 엄마가 뭐 때문에 그랬는데 친구가 싸웠어, 뭐 밥이 맛없었어. 그러면은 아이가 줄줄이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기분은 점점 더 나빠져갖고 막 울면서 뭐냐,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다 싫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 좋은 쪽으로 저장했던 서랍이 열리면서 계속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그거에 맞장구 쳐주기보다는 아, 얘가 이쪽이 너무 열렸으니까 모든 삶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까 나쁜 것만 얘기하게 하지 말고 좋은 쪽도 조금 끌어내주자. 그래서 주의 전환을 시켜주게 되면은 막 우는 애가 눈물 맺혀 있는데 또 막 웃고 있는 거 우리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변덕스러움이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되게 좋은데 요거 변덕스러운 요때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성인이 돼서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변덕스러운 성격이 됩니다.